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y는 절대값 fx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이거는 수학하 내용인데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아래에 있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얘를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y는 f 안에 절대값 x가 되어 있어요. 원래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x가 양수일 때는 정상처럼 그려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요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림적으로, 느낌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점점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 y는 fx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y가 양수였을 때는 원래 그림처럼 그려져야 되겠죠. y가 음수였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은 맞고 그 다음에 그림 자체는 그릴 수 있습니다. 함수가 아닌 것도 그래프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단한 겁니다.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x가 양수, y가 양수였을 때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x도 y도 모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일사분면을 그리고 그 녀석이 우측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해설지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x가 음수, y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4가 되는구나. 하나하나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즐겁나요? 수학을 하기 싫어지겠죠? 가장 편한 방법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그 의미는 일사분면에 있는 것을 다 복사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만 빨리 푸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겠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도형 내부에 있다. 만족하는 r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큰 원이 되겠지. 수학 하쯤에 이렇게 연결돼서 심화 문제로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2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2니까 y축으로 두 배로 축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뭐 대충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거 가지고도 또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는데.